오전에 다루었던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별 편중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역별 편중도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포, 1에 가까울수록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시의 지역별 편중도는 0.633으로 수시의 편중도 0.476보다 높습니다. 이 수시는 일반 전형하고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수시 중에서 일반 전형의 편중도는 0.6대이고 지역균형의 편중도는 0.3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학의 책무 중에 하나가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계층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별 편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선발이 지금보다 확대되거나 적어도 그 비중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균형 이외에 또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회균형 선발도 있습니다. 기회균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그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또 어떤 통합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는데요. 올해가 도입 10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총 입학자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2009년 7%에서 2019년 11.7%로 4.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는 반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이 사립대 증가폭은 국공립대의 절반도 되지 않고 또 수도권 대학의 증가폭은 지방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는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인데요. 유력 사립대들이 기균 비중을 줄인 것은 저는 공공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 지표로 고른 기회 전형 운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선발 비율을 감소시킨 이유가 뭘까요? 또 이 기균 비중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일부러 이제 비율을 줄였다기보다는 그 이제 지원 인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생 수의 이제 감소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원인들이 있지 않았나 보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그 똑같아서 실제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결과가 됐는데요. 비율이 더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수도권 대학은 굉장히 박한 거고요. 사립대가 또 국공립대에 비해서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예. 좀 교육부에서 그 방향을 좀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들이 예. 이 고른 기회 전형을 좀 더 확대하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번에 네. 이제 대학의 그 이제 혁신 지원 방안들을 네. 강구하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혹시 카타, 떼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카타는 그 카카오톡 왕따를 가리키는 10대대 은어이고요. 떼카는 단톡방에 초대한 후에 일제히 욕설을 퍼붓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단톡방에 초대하고 나서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방폭, 또 카톡방을 나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사이버폭력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피해 학생이 되어봤습니다. 이거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만든 앱인데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살피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경미를 입력하고 사이버폭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심한 욕설이 섞인 카톡이 수십 건 도착합니다. 이제 떼카입니다. 너무 놀라서 카톡방을 나갔는데 다시 초대됩니다. 다시금 카톡방에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카톡 감옥에 같이 빠지게 되고 어느새 친구들은 저만 남기고 모두 나가버립니다. 방폭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SNS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괴롭힘 당하는 제 모습을 찍은 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시됐고 댓글은 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제 연락처와 주소가 공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비난이 담긴 문자들이 도착을 했고 그러나 문자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느껴지시죠? 이게 불과 40초에 불과한 사이버폭력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고통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여학생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서 따돌림, 욕설은 기본이고, 사이버상에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고요. 또 음란 영상과 사진,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데 그 사이버의 특성상 한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겠죠. 이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학교를 벗어나도 계속되고 또 폭력 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다수의 학생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학교급과 지역을 넘나드는 그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조사나 학폭위 구성도 쉽지가 않고요. 장관님 아마 이 사이버폭력의 심각함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버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사이버 폭력의 이제 여러 피해 상황들이 더 많아지고 해서 저희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마련을 해서 학교에 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부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문체부나 과기부나 또 방송통신위원회나 여가부나 이런 유관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 하에 이런 문제들이 더 확대되지 않고 예방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경.